안녕하세요. 밑줄거 수다의 주희 한결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다 나눌 책은 우츠다 타츠루 선생님의 배움은 어리석을수록 좋다입니다. 이 책은 저번에 밑줄거 백수다에서 한결이가 잠깐 소개해 주었던 책이기도 한데요. 3월부터 함께 밑줄거 수다를 진행하게 된 한결이와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밑줄거 수다 책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책으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가요? 아, 그때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못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번 기회가 좀 너무 반갑고 그때 다 못 떨었던 수다를 오늘 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책은 그 저자이신 이제 우츠다 타츠루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제 우츠다 타츠루 선생님은 일본에서 그 무도와 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수련하는 그 무도 인문학 공동체인 개풍관이라는 도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공동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또 배우고 느끼신 것을 책에 담아서일까요? 저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서인지 선생님의 말씀이 더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츠다 타츠루 선생님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같이 밑줄거 수다를 떨어볼까요? 떨어볼까요? 네. 그러면 한결이는 먼저 어떤 밑줄을 가져왔나요? 네, 저는 이제 138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따라서 수련자는 아무리 미숙해도 그 단계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단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애매한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단계에서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명확히 해두지 않는다면 어디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나중에 자기 자신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열린 문장에는 소극적으로 애매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문장에 대한 경이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저 오답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태학이 두 권의 한 소절을 복합적 신체 구축의 이론적 근거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나의 이 해석은 잘못입니다. 나 정도의 수련 단계에서 내린 해석이기에 분명 잘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끝까지 철저히 밀고 가야 하고 그 해석에 근거한 수련법을 궁리하고 시간을 들여 잘못된 점을 몸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번거로운 문장 해석이지만 경험적으로 나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업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 세미나 할 때 말을 하게 될 때 여기서 보여줬던 그런 소극적이고 애매한 태도로 말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글도 그런 식으로 쓰게 됐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정말 정말 틀리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뭔가 나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든지 이렇게 피드백 받거나 지적받는 거를 그게 싫어서 혹은 좀 두려워서 이렇게 커다랗게 말을 막 쓴다고 피드백을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거나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생각이 딱 전환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비록 잘못됐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내 어떤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하고 시간을 들여서 그 잘못된 점을 몸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틀렸음을 아는 것이 공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우츠다 타츠루 이 선생님의 태도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멋있어요. 근데 어떤 문장에 되게 애매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문장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의 표현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내가 그 문장을 뭔가 배우겠다거나 이 문장이 너무 막 알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뭔가 나는 틀리고 싶지 않아, 나는 정답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진짜 나를 그 지키고자 하는 아, 그 마음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 나도 이제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 앞에 그 무지라고 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났는데 인간은 잘 몰라서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사를 잘 알고 있어도 지금 자신이 채용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몸소 나서서 무지해집니다. 자신의 지적 틀을 바꾸도록 요구해오는 정보의 입력을 거부하는 아집이 바로 무지라 불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약간 무지라고 하면 내가 잘 모르는 거?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잘 모를 때 아, 나는 되게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아예 그 무지라는 게 되게 다른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 무지라는 게 어떤 지식이 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지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 이제 이 저자님이 이제 무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앞에서도 그 왜 초보자가 되게 애매한 해석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게 뭔가 내가 틀리고 싶지 않고 어떤 정답을 말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약간 기존에 어쨌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태도일 때 진짜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어쨌든 지금 바뀐 상황에서는 이제 내가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상황이 이제 내가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 알아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무지이구나. 저는 이 무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무지해지나 라고 하면 기존에 알던 거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내가 기존에 알던 걸 더 이렇게 지키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단단히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무지가 되는 어떤 배치 같은 건데. 그 말을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게 되게 문득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기존에 내가 알던 거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기존에 알던 걸 더 고수하려고 그래.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던 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럼 새로운 걸 배워야겠네. 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맞지 않는 기존 것을 왜 더 지키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될까? 맞아 맞아. 그게 뭔가 신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상에서 내 모습을 보면 진짜 그렇게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아. 그냥 모르면 그냥 배우면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알던 방식이 적용이 안 되면 사실 또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에서 배우면 되는데 진짜 그렇게가 잘 안 되고 계속 뭔가 실수하고 싶지 않고 계속 어떤 완벽한 모습을 뭔가 바라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앞에서도 아기 얘기하면서
아기들은 매번 그 새로운 걸 익히고 다시 재정립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럴 때 진짜 어떤 자유로움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걸 보면서 뭔가 그 아기들이 어떻게 배우지? 약간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아기들이 어떻게 배우지? 생각해보면 아기들은 진짜 다 모르는 상황이고 맞아. 진짜 작은 것부터 걷는 것부터 그리고 걸음마 하는 거 다 배우는데 정말 그 지치지 않고 계속 그 배우는 그 아이의 정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생동감 그런 게 또 되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쵸 아기가 어떻게 배울까 근데 아기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 것을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 여기도 나오는데 아기는 고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럼 나도 이 배움을 좀 적용해 보려면 궁지에 좀 몰리면 근데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그러니까 외부가 워낙 이렇게 막 그 바람과 달림? 아 햇님? 얘기하면서 바람이 막 불 때는 이게 옷깃을 여미게 되고 날씨가 온화하면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모드가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동시에 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 바로 열리지 않으면 열려서 막 배우려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상황 그때가 되면 이제 이렇게 아기처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열리면서 막 배우려고 하면서 그동안의 것을 이렇게 그 훈련해서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베이스로 계속 발전해 아 발전이란 표현을 안 쓰셨는데 전혀 새로운 베이스로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고 여기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재배치된다 한결이는 또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17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아는 어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기 모르기 때문에 유아이고 어른은 어른이 된 이후에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것임을 사후적, 회고적으로 깨닫기에 어른인 것이지요 성숙해진 뒤에 비로소 자신이 밟아온 행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지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이지요 그리고 성숙을 이뤄냈다고 하는 성숙의 생생한 실감을 최종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이지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체입니다 유아적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판별할 수 없었던 향기나 맛을 알게 되고 과거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타자의 감정 변화를 예민하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것이지요 성숙이란 철저히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네, 이 부분을 고른 이유는 이제 성숙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신체적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너무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른스러워진다, 뭐 성장한다, 성숙한다 했을 때 약간 좀 관념적으로 그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뭐 더 이렇게 이를테면 뭐 경험이 쌓여서 더 뭔가 대처에 능숙해지고 아는 것이 뭐 많아지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참 인내심 뭐 아니면 그런 게 더 많아진 어떤 성격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나 뭐 인성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서 나오나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신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숙해진다, 어른스러워졌다가 진짜 다른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보게 되고 뭐 맡지 못했던 냄새나 맛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내가 감각하지 못했던 어떤 타자의 감정을 감각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 결국엔 앞에 하는 말이 어떤 보지 못했던 상황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는 것 같아요. 주변이 보인다, 맥락이 보인다. 그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이해된다. 근데 그게 어떤 뭐 이렇게 관념적인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신체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맞죠. 이를테면 제가 어렸을 때요, 팥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팥죽 이런 거 완전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팥을 좋아하니까 아 이제 그 전에 같았으면 아 오늘 왜 팥죽 나왔어 안 먹어 이러고 들어갔었을 텐데 이제 그 맛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같은 식사를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면 시공간을 보냄으로써 그 위에서 서로 더 알아가게 되거나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장이 또 열리고 아 어른스러워진다는 건 굉장히 신체적인 어떤 변화구나. 맞아. 우리가 딱 그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후에 서야 또 맞아. 비로소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제 수업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부제가 수업론이잖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내가 뭘 얻을지 뭘 배울지 모르는데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 내가 그때 배우고 익힌 게 이거였구나를 사후적으로 안다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되는 거, 성숙하는 과정도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의 다른 표현인 거 같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어른이 됐음을 그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된 신체적인 그런 확장들 그 위에서 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를 이렇게 사후적으로 알게 되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곧 배움이라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인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해주세요. 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잘 모를 때 우리는 땡땡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땡땡이란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리가 빼곡하게 채워져 새로운 지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지적 틀을 바꾸도록 요구해오는 정보의 입력을 거부하는 아집이 바로 땡땡이라 불리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뭐? 다음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나는 이제 또 좋았던 밑줄이 그 일상생활이 수련인데 산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읽어보면 생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생계를 꾸려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수련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조합되도록 자신의 생활 양상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주자와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련인 양 살아가는 방법을 공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과거 무사들은 그 같은 방법으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한한 단순 작업, 호흡, 기거, 식사, 보행, 착의, 대화, 업무 그 모든 동작을 자신의 수행으로서 행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재밌었는데 제가 10대 때 공부했던 그 태도가 조금 생각이 났는데 근데 약간 저도 아 그래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이렇게 공부는 안 할 거야 약간 막 아니면 뭐 시험이 끝나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막 시험 전에는 막 밤도 새고 막 좀 일상을 소홀히 보냈는데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어떤 시험이 끝나면 난 더 이상 이 생활을 하지 않을 거다 약간 그런 태도였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예를 들면 내가 밤을 새는 것도 솔직히 하루 잠깐이지 평생을 사실 지속할 순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어떤 특정 그 기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정작 중요한 내 일상은 자꾸 놓치게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약간 일상을 다 이렇게 내팽개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모순적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 일상 그 자체가 배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것 자꾸 그거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나도 좀 공리를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걸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과 태도일 때 내가 이거 일상을 다 소외시켜가면서 이것만 해내면 돼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지 맞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태도일 때 어떤 마음일 때 잘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얻고자 할 때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뭘 얻고자 할 때 그런 마음 태도일 때 이제 왜냐면 난 이걸 얻는 게 중요하니까 일상도 좀 이렇게 소외시키고 목표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가는 식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좋은 성적 그치. 아니면 내가 시합에서 뭐 좋은 등수를 얻는 것 진짜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약간 얻고자 하는 진짜 한결이 말대로 얻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좀 내 일상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럴 때 주변이 또 안 보이는 것 그쵸.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등학생 때 정말 그렇게 공부를 계속 어쨌든 그 입시 공부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상을 놓쳐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제 엄마가 항상 저녁 도시락도 챙겨주시고 사실 그런 게 없었으면 나는 계속 내 일상을 유지해 가면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럴 때 주변도 좀 못 보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 누구의 그런 도움 덕에 아 이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놓치게 되는구나 그러면 일상을 잘 보낸다는 건 뭔가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질문이 계속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기 무사들도 계속 그 일상이 그 수련? 수행이 될 수 있게 계속 막 궁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수련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고 이게 같이 갈 수 있을지를 진짜 매 순간 내가 그거를 새기면서 궁리를 해 갔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진짜 우리가 근데 또 자칫 일상을 잘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또 그런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혹시나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계속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 일상을 잘 산다는 게 마냥 기존의 루틴을 반복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맞아. 그러게요. 그게 뭘까. 그러니까 일상을 잘 꾸린다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상을 잘 꾸리려면 내 주변을 잘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곧 일상을 잘 꾸린다는 말은 주변을 잘 볼 수 있다는 말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주변 상황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그러네. 이미 시선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지의 반대 상태를 이미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내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시선이 나에게 가 있고 내 것, 내 생각. 근데 그러니까 일상을 잘 꾸리려면 시선이 나에게 가 있으면 일상을 잘 꾸릴 수가 없잖아. 맞죠. 상황이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내가 그 위에 어디 위치에 있나 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상을 잘 꾸리는 게 곧 배움의 이미 상태이고 또 잘 배울 수 있는 조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상을 잘 꾸려봅시다 우리. 네. 네. 그 아,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래. 그 오늘 이제 이 책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나요? 확실히 이 수다의 위대함을 오늘도 체험하는데 진짜 이게 이밑줄로 그래 나 이런 걸 느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이제 진짜 얘기를 막 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내용들도 이렇게 연결도 되고 맞아. 그러니까 나도 혼자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건가 약간 이랬는데 근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진짜 그 일상을 잘 꾸려간다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상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뭔가 일상과 어떤 배움과 공부를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상 자체가 아 진짜 배움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질문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다른 책으로 또 얘기를 나눌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